속도. 실격됐잖아. 내가 속도 조심하라는 거 본인은. 자, 60, 60에서 머문다고 생각하고. 네. 실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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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실격됐단 말이야. 알았죠? 예. 바로 실격되는 거.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종별전화하고 운전경력자분들은 꼭 실수하시는 게 속도. 네. 자, 이제 B코스 할 건데, 방금 여기 유턴은, 유턴 표시판 밑에 보면 좌회전 시 유턴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신호에 하면 실격이니까 꼭 좌회전 신호에 유턴 하시면 되고, 방금 유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완벽하게 잘 하셨어요. 자, 클러치 안 밟아도 돼요. 떼세요. 자, 발 아프니까. 자, B코스. B코스는 저기 출발하자마자 깜빡이 5m 되면 끄는 거 아시죠? 끄고, 네. 차로 변경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저 차처럼. 그리고 더 이상 차로 변경 없어요. 나머지 멘트만 잘 들으시면 아, 됩니다. 한 번만 밟죠. 예. 5m 이상 가서 좌회전 예.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죠. 예. 자, B코스. 자, 길이는 한 5.2km 됩니다. 멘트 들리면 좌측 깜빡이 켜시고 출발하십시오.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왼쪽 보시고 자, 차 안 올 때 가도 되니까 너무 무리하게 나가지 마시고요. 네, 다 보내고 나가셔도 돼요. 아니요, 다 보내고 왼쪽 보고 계세요. 키어 잡고 계시고 갈 준비하고 계시고 네, 다 보내세요. 뭐 느긋하게 가도 되니까 그냥 시험은 그냥 편안하게 느긋하게 하세요. 느긋하게 그게 제일 좋아요. 자, 이제 2단 넣고 네, 왼쪽 보시면서 한 번 더 보고 출발. 들어가세요, 바로 이렇게. 아, 바로 예, 들어가요? 예, 5m 예, 들어가야 돼요? 아니요, 깜빡이 이제 끄시고.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 예, 자, 3단.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차로 변경하시면 돼요. 깜빡이 미리 켜세요. 아, 네. 예, 왼쪽 보고, 차로 변경.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너무 빨리 끄죠? 감점됩니다. 아, 예, 감점되니까 다 들어오고 3초 뒤에 끄세요. 이 정도 와서 꺼도 괜찮아요. 예.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네, 클러치 밟고, 타력으로 갑니다.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중립, 왼발 들고. 아까 출발할 때 5m 가면 깜빡이 끄란 뜻이에요. 아, 5m. 네, 바로 들어가 상관없어요. 차 아, 없으면. 아. 차로 변경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출발시키는 거니까, 앞에 불법 주정차가 있는 거니까. 자, 더 이상 차로 변경 없습니다, B코스는. 그냥 2에서 2. 그 다음에 저쪽에서 또 좌회전 3번, 우회전 2번이거든요. 그래서 2에서 2, 2에서 3, 1에서 4. 이렇게 도시면 돼요. 그리고 자동 감점이 30%고, 수동 감점이 70%예요. 그래서 아까 깜빡이 같은 거는 수동 감점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엑셀 붕. 3단. 4단.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약 150m 앞, 깜빡이 켜시고 좌회전입니다. 아직 클러치 밟지 마세요. 좌회전입니다. 이제 클러치 밟으세요. 이제 본인만의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어떻게 잡으시냐면 내가 4단 놓고 세게 달려오고 있잖아요. 원래 달려올 때 15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하면 깜빡이를 킨과 동시에 속도를 줄여 나가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우회전 같은 기어 변속을 해야 되죠. 네. 기어 변속하는 타이밍은 마지막 멘트 있죠. 네. 우회전입니다 할 때 그때 기어 변속 타이밍으로 본인이 기준을 잡으세요. 네. 그래서 막 4단 놓고 60km 달리다가 15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깜빡이 켜고 브레이크 살짝 얹어 놓는 거죠. 그럼 타력으로 쭉 가잖아요. 달렸던 속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멘트에서 우회전입니다 하면 내가 속도가 아직도 덜 줄였으면 더 줄이면서 클러치 밟고 기어 2단 넣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멘트는 기어 변속 타이밍, 네. 150m 멘트에서는 깜빡이하고 속도를 줄이는 타이밍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네. 자, 돌면서 2차로로 좌회전 하시면 되고요. 자, 기어 넣고 지금 2단으로 그냥 쭉 가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 2차로 크게 도셔서 네, 3단 오.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4단.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자, 이 멘트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 들어보세요.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자, 유지하세요. 50km 이상, 51km, 53km, 5초만 나오면 됩니다. 자, 71km 되면 실격이니까 주의하시고요. 5점짜리 감점 항목이에요. 네. 감독관이 눌러서 나오는 거고요. 차 안 막힐 때 감독관이 아무 데서나 누릅니다. 속도 유지 과제를 잘하셨습니다. 속도 실격됐잖아. 내가 속도 조심하라 했죠. 본인은 네, 네. 60에서 머문다고 생각하면 실격입니다. 네. 실격된다. 알았죠? 네. 바로 실격되는 거. 조심하셔야 돼. 종별전화하고 운전경력자분들은 꼭 실수하시는 게 속도. 네. 자, 앞에 빨간불이죠. 네. 내리막이죠.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브레이크 발언지고 속도 줄이시고. 자, 좌측 카페 기고 왼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공수하네요. 네. 클러치 밟고 가셔도 돼요. 네. 저차 보내고 들어가세요. 네. 그렇지. 깜빡이 끄시고. 좌회전하나요? 아니요, 직진인데, 아. 공사잖아, 지금 저거. 예, 네, 공사하잖아. 그래서 옮긴 거예요. 미리 옮긴 거예요. 자, 중립 넣으시고. 아, 다시 해야 되나요? 네, 다시 눌러야 돼요. 실격돼버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아니요. 네. 지금 연습이니까. 상관없이 중간에 또 누르면 돼요. 시험은 완전히 실격되는 거고. 네. 다시 눌러드리는 거예요. 실격되면 안 됩니다, 이제. 네. 자, 여기서는 이제.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자, 여기서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2단을 틀, 3단을 틀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무조건 30 넘으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저 공사하고 있어 옮긴 거예요. 원래 2차로 쭉 가야 되는 건데 또 경력자분들이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실격이 또 많이 돼요. 네, 저도 30 넘으면 시험 위반 많이 네. 그래서 속도 위반을 하면 안 되니까 네. 계기판을 잠깐 보세요. 네. 그리고 깜빡이 조금만 늦게 끄는 거 잊지 마시고 있고 그리고 저기 좀 이따 또 설명할게요. 브레이크 떼시고 좀 클러치 밟으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야. 아마 저 앞에 끼어드는 차들 때문에 예, 엑셀 밟고 이제 트럭 밀고 들어옵니다. 조심하세요. 클러치 밟고 다시 엑셀 잘 잡고. 자, 3단 늦죠. 아, 네, 조심하세요. 네, 네. 자, 우측 깜빡이 켜세요. 30km 넘으면 실격이에요. 속도 조심. 네. 자, 오른쪽 들어갑니다. 아직 끄지, 끄면 안 되지. 아, 네. 너무 습관적으로 끄면 안 돼요. 네. 아, 습관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네. 다 들어오고, 네. 3초만 여유있게 세세요. 네. 네. 조금만 더 여유있게 할게요. 네. 예.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니까 조금만 더 여유있게 좌회전입니다. 클러치 밟고 중립. 여기도 약간 오르막 여기 한 대충 한 5% 정도 되겠네요. 5% 약간 밀릴 수 있는데 당황할 거 없습니다. 오산 사세요? 아, 저 형남이. 그럼 여기 지를 잘 모르시겠다. 본인 차로 한번 코스 좀 한번 도세요. 네. 예, 약도 보시고. 유튜브에 신동아 자동차 운전하고 치시면 네, 코스 영상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길만 알아도 내가 클러치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운전할 줄 아시니까. 근데 길을 모르면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거 아무리 듣는다 하더라도 또 네.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길 잘못되면 실격이요? 예, 실격이요. 아. 예, 경로 이탈 실격 처리돼요. 네. 또 핸들도 돌릴 때 평소에 그냥 이렇게 운전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막 또 돌리면 안 된다고 막 아니 돼 그렇게 돼요. 아, 돼요? 이렇게 확 잡고 돌면 안 돼. 좌회전할 때 예. 더 이상 핸들이 안 돌아가잖아요. 예. 안 돌아갈 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지. 돌릴 때 원래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지. 그게 원칙. 그게 원칙이에요. 아. 단지 이제 핸들 더 이상 안 돌아. 예. 이럴 때 빼놓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X자로 계속 주행하는, 그게 이제 교차파지거든요. 네. 그게 이제 나중에 반대로 돌릴 때 위험하니까 네. 감점되는 거지,
원래 이거 크로스법이에요. 크로스법으로 핸들 돌리는 감정 안 먹어요. 저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돌리고 있거든요. 아, 아니, 아니. 전혀 없어요. 예, 그냥 편하게 돌리세요. 네. 제가 문제되면 얘기하니까. 클러치 밟았다 뗐다 하셔야 돼요. 브레이크 같이 써주시고. 뺄 것도 중요해. 아니,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예. 됐어, 출발. 팍 들면 꺼져요. 조심하세요. 턱도 붕. 3단. 자, 또 좌회전할, 저기 좌회전할 건데, 차로 변경 없습니다. 이게 2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할 거예요. 4단.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여기가 이제 높이가 좀 높죠? 학원처럼. 네, 좀 높아. 자, 브레이크 발언지시고, 힘을 빼시고, 좌측감 뺏기시고, 자,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힘 빼시고, 정지, 중립. 여기가 이제 좌회전, 우회전 하면 BA, B 코스, AP 코스. 가는 거, 오는 거. 오른쪽으로 가면 저기 진이거든요. 저기가 CD. 네, CD. 그래서 D랑 B랑 여기서부터는 같아요, 길이. 네. 여기서는 이제 반클러치 쓰셔야 돼. 안 그러면 뒤로 좀 밀려요, 많이. 네. 핸들 조작도 이렇게 10시, 2시 이렇게 꼭 네, 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9시, 3시 하셔도 되고. 반클러치, 아유, 밀리죠. 반클러치 하시고. 그래도 잘 하셨어요. 예. 3단 넣으셔도 돼요. 좌회전 3단도 해도 돼요. 예. 자, 좌회전. 네. 예. 돌면서 오른쪽 끝으로 가시면 돼요. 오른쪽 끝으로. 끝으로. 예. 이것이 막히는 거야. 와, 클러치 밟고. 10km 구간입니다. 약 500m 앞. 중립.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아, 뭐 이렇게 막혀. 토요일날 좀 사고 났어요. 이것도 이제 브레이크 떼고 내려가는 건 좋은데, 3초 이상 내려가면 감점 뜨니까 다시 한번 밟아주세요. 아, 브레이크요? 왜냐면 정지 중 미제동으로 뜨니까. 그러니까 3초 이상은 떼고 있으면 내려가면 안 돼요. 아셨죠? 기어를 넣었을 때는 상관없는데, 기어를 뺀 상태잖아요. 그럼 정지로 얘가 인식을 하고, 컴퓨터가. 그런데 브레이크를 떼버린 걸로 인식을 해버리니까 3초 이상은 내려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교통섬 있죠. 교통섬 있는 우회전 있잖아요. 가끔 이제 건너려고 사람들 서 있잖아요. 그때 가시면 안 돼요. 앞차간다고. 가시면 정지 위반 10점 감점 되니까 사람이 서 있으면 본인은 멈추세요. 앞차들 가더라도. 신호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교통섬 있는 우회전. 교통섬? 네, 신호등 없잖아요. 좀 이따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그냥 신호등이 없고 그냥 교통섬. 그쵸, 네, 아, 사람 건널러 서 있는 경우 있잖아요. 보통 차들 다 그냥 가잖아요. 네. 가면 감점되니까, 네. 네, 10점 감점되니까 네. 정지하셔야 돼요. 사람부터 보내셔야 됩니다. 우회전 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네. 답답하면 차선을 바꿔도 되죠? 네,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아니, 저 우리 근데 쭉 가야 돼요. 여기서 바깥 다시 들어오기 힘들어요. 끼어들기 위반될 수 있으니까, 우리 쭉 가서 좌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는 고가 위도로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 고가 밑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300m 앞, 고가 차도 우측 기어 빼시고, 2단 바꾸시고, 확 들었죠, 근데? 예. 천천히, 천천히, 참 차분하게 하세요. 이렇게 팍 들면 꺼집니다. 8km가 안 되는데 확 들면 꺼져요. 여기는 바깥다 못 들어와요. 길이 없기 때문에. 기어 중립.
시동도 세 번까지 실격이니까 주의하시고. 방금 제가 확대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죠? 파킹 안 했는데 다 들어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렇게 들으세요. 방금 차가 다들 떨리잖아요. 네. 이 떨림을 없애려면 엑셀 살짝 밟아주시면 떨림이 없어요. 아, 그래. 엑셀 좀 더 밟아요. 약 15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클러치 뗐다 밟았다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자, 기어 중립. 왼발 들어도 돼요. 네, 만약에 밟고 있으면 감점이. 감점이 안 된다고 했죠. 안 단지 다리가 아프니까. 네. 도가니 나. 이게 불안하니까 떨어질까 봐 계속 그냥 밟아야 돼. 기어만 빼면. 네. 동력 끊어졌기 때문에, 부하측하고 분리됐기 때문에. 예. 여기서 도로 두 개가 나눠지거든요. 네. 오른쪽 붙지 말고 직진. 오른쪽 고속도로 가는 길이에요. 네.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토요일이라고. 네.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앞차 따라가지 마시고 직진.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도로가 두 개 나눠져요. 네. 기다리세요. 네. 아, 옆으로 끊지 마세요. 아, 네. 그냥 기다렸다가 느긋하게. 앞에 차 놓을 수 있고 조심하시고. 약 150m 좌측 앞 밝히시고 좌회전입니다. 저기서 좌회전하면서 오른쪽 4차로로 들어갑니다. 예. 왜냐면 바로 또 우회전을 해야 되니까. 좌회전입니다. 야, 여기서 꼬리 물기가 장난 아니겠다, 딱 보니까. 여기 이제 교통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중립. 예. 사람 서 있는데 앞차 간다 따라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 본인이 꼭 멈춰주세요. 자, 기어 넣으시고. 그렇지 말고 꼬리 물기 때문에. 자, 성지 못 갑니다. 스탑. 응. 자, 2단 넣고 출발하십니다. 클러치 밟고. 네, 다시. 네, 갑시다. 옆으로 스페이스 나갈 수 있으면 나가도 돼요. 네. 그렇죠. 4차로로. 아, 엑셀, 엑셀 밟으세요. 아, 이렇게, 이렇게 바로 들어가세요. 이거는 뭐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 아니니까. 3단, 4단. 네, 저쪽 주유소 지나서 우회전할 거예요.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아니, 그럼. 그대로, 별로 아니에요. 자, 브레이크 발언지시고. 아, 저기서. 속도 더 줄이고. 클러치 밟고. 2단 바꾸고 속도 더 줄이세요. 클러치 떼지 마시고. 네, 클러치 밟고 가실게요. 이렇게 멈춰있네요. 자, 출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왼쪽 바로 들어갈게요. 여기 보조 신호등 보이죠, 요거? 네. 여기 빨간 불일 때는 멈추셔야 됩니다. 깜빡이 끄시고. 3번. 불법 주정차가 여기 없을 때는 3차로 들어오셔가지고 깜빡이 켜고 들어오세요. 네. 있을 때는 바로 들어오셔도 되고. 이제 우회전 한 번 남았어요. 네.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통신장애 이거 왜 떴지? 부회장님 봐요? 아니 찍지. 지금 다 꺼버렸죠. 잘 꺼질 뻔한 거예요. 자, 불법 주정차 있네요. 좌측 깜빡이 켜시고. 아니다, 그냥 가야 되겠다. 방 갔어요. 네. 시험 볼 때 저런 게 있으면 진짜 신경 쓰여. 천천히. 자, 우측 차 주의하시고. 직진 4단 브레이크 발언지시고 앞에 막히네요. 약 3분미터 앞 우회전입니다. 네, 클러치 들어가고. 여기가 오산 종합 운동장이거든요. 그쪽으로 우회전하고 가시면 이제 마지막 이제 차 멈추고 끝나는 거예요. 궁금한 건 없으시죠? 있으면 물어보세요. 쉴 때마다. 지금 생각났네. 예전에 이종시험 칠 때, 그때는 학원에서 안 배우고, 면시험장 가서 시험 쳤거든요. 아, 독학으로. 그때는 막 자세도 그렇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막. 그렇지, 없어요. 네, 요즘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막 교차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막 돌리고. 근데 요새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바뀌었나 봐. 저는 그래서 그걸 신경 쓰고 있어요. 원래 핸들은 이제 크로스법이 네. 제일 안전하니까. 뭐. 약 150m 앞.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앞에 신호 바뀌니까 조심하십시오. 앞에 빨간불이라. 자, 정의선 앞에 쓸게요. 스탑. 조금만 더 당겨야 되겠다. 살짝 비어 있으니까. 아직 빨간불 아니니까, 비. 만약에 차들이 여기 당길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그냥 멈춰주시는 거예요. 혹시 면허를 수동으로 딴 건 아니죠? 수동으로 따면 7년 뒤에 저절로 바꿔주니까 일종으로. 네. 아무래도 몇 년 전인가 1년, 2년 전에 갱신하러 갔는데 안 된다더라고요. 네, 이제 오토로 따서 이렇게. 출발. 부회장. 예? 자, 사람 조심하시고, 사람 저 건너려면 서야 돼요. 네. 저렇게 가면 안 돼요. 저 실격 처리예요. 네. 네.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네. 네. 사람이 모자입니다. 자, 이렇게. 자, 엑셀 밟고. 자, 왼쪽에 차 안 오면 지네. 네. 이제 앞차 같은 사람 건너고 있는데 그 사이로 지나갔잖아요. 그건 실격이에요, 실격.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네. 사람이 서 있는 선에 네. 무조건 발이 얹어져 있으면 무조건 안 돼요. 그렇죠. 사람이 건들려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방금 건너고 있는데 갔으니까 저는 실격이고 건들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하면 10점, 일정지 위반 감점 10점이 되는 거고. 사람이 안 보이겠네요. 네,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이 보이더라도 반대쪽으로 서 있으면 상관없겠죠. 네. 네, 근데 사람이 내 쪽을 보고 있잖아요, 건들려고. 네. 네.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꼬아시공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브레이크 발언지시고, 힘 빼시고, 클러치 밟지 마시고, 더 갑니다. 자, 오른쪽 한번 보시고, 오토바이 있는지 보시고 들어갑니다. 클러치 밟고 들어가세요, 이제. 자, 앞에까지. 맨 앞으로. 예.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자, 정지. 자, 기어 중립.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시동 끄고. 예, 잘하셨어요. 네, 시동 다시 걸어주시고요. 깜빡이 꺼주시고요. 잠깐만 차량 접속 좀 할게요. 차량과 연결되었습니다. 지금 횡단보도에 초록불 들어와 사람 건너잖아요. 지금 우리 사이드미러 보시면 우리 정지선 넘어와 있죠. 넘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만 없으면 가도 돼요. 사람만 없으면 초록불 들어와도 정지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있으면 가시면 실격이에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 출발하는 게 A랑 C인데 지금 C를 할 거예요.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좌측 깜빡이 켜시고 출발하십시오. 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자, 왼쪽 보시고, 차 움직이기 전 보내고 갈게요. 기어 잡고 계셔도 돼요. 자, 뒤에 버스 가면 출발할게요. 자,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차로 변경. 자, 이제 깜빡이 꺼주시고, 그렇죠. Hurrah, hurrah. 이번에는 모의고사 해볼게요.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자, 시동 걸어주시고. A코스 길만 안내드립니다. 본인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깜빡이 끄시고. 자, 횡단보도에 초록불 들어와도 사람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자, 시험 시작합니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직진.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직진. 잠시 후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50km 구간입니다. 우측으로 옮길 겁니다. 5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우측 방향입니다. 자, 합류 구간 아시죠? 불법 주행차 조심하시고.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차로 변경 없이 3차로 진행. 한 2km 정도 직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막히니까 사람 있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쭉 따라가세요.
이제는 제가 보기엔 시동은 안 꺼먹겠다. 그죠? 네. 이제 감을 잡으셨죠, 클러치는. 꺼질 것 같으면 그냥. 예, 그렇지. 그렇죠. 네. 네.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여기 신호등이 주황색 불 들어오면 좌회전 신호가 끊기면 뒤에가 신호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뒤에 바뀌니까 주의하시고. 까먹으면 안 돼. 집 조준할 거 있어요. 네. 한 7초? 네.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여기도 도로가 두 개 나눠지는데 롯데마트 차 보이죠? 트럭이요? 네. 그대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왼쪽은 고속도로 가는 길이니까. 네. 옮기지 말고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대로 앞차 따라가시면 돼요. 옮기지 말고. 멈추고요. 꼬리 불변하면 안 되고요.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우린 직진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2시간 남았을 때는 코스 하나밖에 못 가요. 네. AB를 하든 뭐 CD를 하든 아마 AB 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미리 좀 본인 차로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이거 AB, CD 중에 그냥 진짜 25%씩으로 나눠주는 거 아니면 뭐가 더 그런 거 없어요. 얘가 나오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채점기가. 진짜 마음대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대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날은 A만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날은 C만 나올 때도 있고. 네. 하루에도 ABCD가 막 나뉘고 막. 그렇죠. 예. 무조건 눌러서. 만약에 이제 1번 시험 보시는 분이 A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B에서 다시 올 수가 없으니까 2번 하시는 분은 무조건 B 하는 거예요. 아.
그때는. 예. 근데 1번이 B를 했다. 그러면 A하고 C는 출발위치가 같잖아요. 그래서 A나 C를 하는 거고. 아. 만약에 C를 했다, 1번이. 그럼 무조건 본인은 D 하시는 거예요. 예, 1번이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직진. 아니, 직진, 깜빡 키면 안 돼요. 그냥 직진이. 어. 저 차가 지금 위반한 거예요. 예. 차라는 게 없습니다. 개 직진.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저기 아. 직진 대 아니에요, 직진 대요. 아, 예. 예. 여기 직진 금지 안 써 있잖아요. 예. 직진 금지 써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데 연결돼 있잖아요. 이건 직진이 되는 겁니다. 예. 저기서 우회전하고 좌측간 뺏기고 2차로로 변경하세요. 직진할 건데 3차로는 직진이 안 돼요. 예, 이럴 때는 지금 우회전 깜빡이를 키면 1로 들어간지 절로 들어간지 이제. 그거. 달려올 때는 150도 키시면 되고, 멈췄을 때는 껐다가 출발하면서 다시 키시면 돼. 5회전입니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좌측 깜빡이 키시고 왼쪽 버스 2차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들으셨죠? 네. 네, 그럼 굳이 기어를 안 바꿔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쭉 가다가 이제 우회전하고 유턴을 해야 돼요. 아직 한참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3차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이소 보이시죠? 네. 여기 교차로 지나면 3차로 붙으시고, 그 다음에 저 어리로 보여요. 저 멀리 빨간불 보이죠? 저 끝에 있는. 거기 교차로 지나면 또 3차로 붙으시고, 그리고 쭉 가셔서 우회전하고, 유턴을 해야 되니까 1차로까지 옮기시고, 유턴하고, 아까 우리 유턴해서 끝난 데 아시죠? 네. 거기 3차로에 멈춤 끝나는 거예요. 혼자 해보는 겁니다. 실격 뜨면 안 돼요, 속도 위반. 여기서 많이 실격, 속도 위반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미리 깜빡이 키셔도 돼요. 바로 들어가 됩니다. 도로가 하나 넓어지는 거니까. 불법 주차 없으니까.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여기 선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점선에서.
6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옮길 필요가 없는데. 1차로 들어가서 유턴. 아니에요, 여기 아니죠. 우회전 하고 나서죠. 아, 우회전 아직 안 했잖아요.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여기 유턴하는 데 없어요. 길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조금 하고. 아직 우회전을 우리가 안 했잖아요, 그죠? 우회전 하고 나서. 여기서 뭐 멘트가 안 나왔잖아요. 유턴하는 멘트가 안 나왔으니까 멘트만 잘 들어도 시험 볼 수는 있어요. 내비 듣고 우리가 솔직히 운전하잖아요, 다. 약 500m 앞 우회전. 이렇게 멘트 나오잖아요, 그죠?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좀 이따 켜세요. 너무 빨리 켰어요. 아, 네. 끄세요, 깜빡이. 이때 키세요? 우회전입니다.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여러 감점이죠.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깜빡이 켜야겠네. 약 500m 앞 유턴입니다. 차선 미리 바꿔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지금 운전할 때 나쁜 버릇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력자분들이 공단 시험장 독학으로 시험장 가면 떨어지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나쁜 버릇이 다 나오네요. 지금 오늘 배우면서 뭔가 느낀 게.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지켜요. 약 300m 앞 유턴입니다. 깜빡이 빨리 꺼버리고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 좀 너무 빨리 꼈네요. 아니요, 괜찮아요. 약 150m 앞 유턴입니다. 이어서 시험을 종료합니다. 지금 가는 거. 방금 제가 실수한 게 그거 2단으로 들어갔어요. 그지, 3단 상관없는데 잘못하면 여기 멈추는 거예요. 시험에 도착하였습니다. 마무리하세요. 지금도 이제 우측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왔죠, 그죠? 예. 아. 예, 멈출 때, 차를 세울 때, 도로에 세울 때는 항상 우측 깜빡이 켜는 거죠, 그죠? 네. 예. 아. 어렵네. 형식을 갖춘다는 게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시동 걸으시고 잠깐요. 시동 걸어 놓으세요. 차 뜨거우니까. 네. 자, 시간 좀 보고.